то это 100% натрий хлор, это кристалл солиды, прозрачный, как лед. С собой называть это слезы Бога. 순도가 높아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되는 우크라이나의 소금. 여기서 박테리아 아예 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 그래서 소설도 여기서 나요.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한때 광부들을 위해 만들어졌던 병원은 현재 요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저 300m 아래 요양원도 있어요. 그러게요. 세계 소금 생산량의 24%를 담당하는 곳. 거대한 소금 광산 안에는 축구장도 설치돼 있다. 운동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모래 대신 소금이 깔려 있는 축구장. 130년 동안 이 소금 광산에서 찾아낸 소금의 양은 전체 매장량의 1%밖에 안 된다고 한다. 어머. 빵 만드는 게 생활의 전부였던 부부. 안젤리나 씨 부부는 모처럼만의 여유를 마음껏 즐겨본다. 되게 잘한다. 재밌겠다. 다리 한쪽에는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강물에 던지는 것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산에 버리는 것보다 물속에 버리면 이제 영혼이 찾을 수 없어. 그럼 영혼이 이제 헤어질 수 없는 거.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부부는 다시 한번 영혼을 약속한다. 금슬 좋은 안젤리나 씨 부부에게서 살짝 떨어져 있는 시어머니. 굴 제거는 물에 나는 풀은 어디라도 다 나요. 물에 나는 풀 난다. 벌써 고향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내전과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약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희생되기도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흐르는 약 1053km의 강. 이 강의 수로는 광업과 중장비 산업의 중요한 교통로가 된다. 다음날 부부가 시장에 나왔다. 아버지께 제대로 된 요리를 대접하고 싶은 안젤리나 씨. 사실 한국에서 배운 케이크를 만들고 싶었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원하는 재료가 없다. 아니, 한국의 닭이랑 맛도 뭐 다르겠지? 닭과 채소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 생각인 안젤리나 씨. 가게에서 채소를 파는 점원들이 어려 보였던지 말을 건네본다. 옛날 생각이 난 안젤리나 씨. 일하시는 분. 여기는 14살, 여기는 16살. 저도 15살부터 일 시작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안젤리나 씨도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3개월 동안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돈 좀 벌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3개월. 볶음, 약간 딱 밥이랑 같이 이렇게 플로우 얘기하는 게 플로우 저기 우리나라에서 원래 다 좋아하는데 살 넣고 고기 넣고 당근 양파 이렇게 물에 조금만 넣고 이렇게 계속 오래 요셉이도 그렇지만 어머니 입맛은 어떠세요? 여기 음식이 아침에 밥에가 뭐지?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지. 요셉이도 김밥 먹고 있네요. 요셉이도 밥이 더 입맛에 맞는 눈치다. 밥, 쌀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빵이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요? 네, 밥 먹어야 돼. 얼마큼? 우리 한국 사람 밥 먹어야 된다. 아주 잘 먹는데. 어이구, 입이 더 큰데. 아이. 많이 먹었다, 밥. 엄마는 밥 만들면 먹을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밥 많이 먹을래. 아들의 응원에 힘을 얻은 안젤리나 씨. 그런데 한국보다 매운 양파 때문에